로봇이 좋다고는 하는데 로봇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정작 체감을 못하고 있죠. 최근에 재밌는 로봇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전기구동 방식의 신형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기존의 유압식 액추에이터를 사용했던 아틀라스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전기식 액추에이터를 탑재한 새로운 버전의 아틀라스인데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고 일단 이게 공개되기 앞서서 테슬라에서도 2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계란 집는 모습을 공개를 했죠. 근데 이제 현대차 자회사가 만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춤을 췄습니다. 사실 저는 기술력으로 보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훨씬 더 앞서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2008년도인가 인수했죠.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미국의 신생 기업이 아니에요. 이미 로봇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 측면에서는 현대차가 앞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좀 디테일한 내용을 보더라도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 이번에 내놓은 신형 아틀라스 내용을 보면은 한눈에 보더라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기존의 유압식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해요. 설계라든지 여러 주변 장치를 같이 탑재해야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개선해 버렸습니다. 이번에 신형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작동 원리가 많이 바뀌었죠. 여기 작동 원리 보시면은 유압식 같은 경우는 유압 펌프로 활용을 했었는데 전기식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활용해서 구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동 자체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TV 방송에서 로봇 같은 경우는 감속기랑 휴머노이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감속기 같은 경우는 산업용이든 서비스용이든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다.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장 기업들 로봇 관련주들 보면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감속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속기를 말씀드렸었고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현대차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아틀라스도 해당이 되고 테슬라에서 만든 옵티머스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해당이 되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갈수록 빠른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장 환경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수록 인건비는 증가해 가고 있고 인간이 투입되지 못하는 제조 공정에 로봇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성장성이나 전망이 굉장히 좋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로봇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이 테스트베드 역할하는 싱가포르 혁신센터를 가보면 물품을 이송하는 로봇이 있어요. AMR이라고 약간 로봇 청소기 같이 생겼는데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족 보행이 가능한 로봇 스팟을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 우리 눈에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공정에 로봇이 사용되고 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대차랑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기존에 적용 중인 배터리나 모터, 이런 구동 부품, 이런 것을 로봇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를 주요 고객사로 한 부품사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R&D에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에 연에 수조원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이 돈을 이 연구 결과를 자동차에만 활용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효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 이러한 기술력을 결국에는 로보틱스에도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 말씀드릴 때 단순히 자동차에만 포커스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R&D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에는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완성차 부품 밸류체인을 로보틱스에도 활용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로봇은 잠깐 이 정도로 봤고 그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조선주. 조선 같은 경우는 너무 좋죠. 최근 들어서 경제 방송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고 추천 종목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조선주인데,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2월 23일인가 TV 방송에서 하나오션을 추천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얘가 2만 원 초반대였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3만 원이 넘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조선주가 아니라 방산 모멘텀도 가지고 있죠.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해군 함정 수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우리 대형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저가 수주 경쟁에서 밀렸었죠, 우리가. 중국이 굉장히 저가를 내세워서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했는데, 우리가 다시 이제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1위를 탈환을 했고, 이 1위 탈환한 게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에요. 한 2년 됐어요. 1위를 탈환한 게 2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키포인트가 뭐가 있냐? 13년 만에, 조선 3사가 동반흑자. 지금 무려 13년 만에 우리나라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동반 흑자가 예상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의 저가 경쟁에서 벗어나면서 약간 수익성이 높은 선종을 수주를 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크게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뭐 선박 같은 경우는 뭐 탱커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력으로 하는 거는 액화천연가스, LNG죠. LNG하고 암모니아. 이걸 주력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이런 친환경 선박. 이거를 중심으로 지금 수주를 해서 평균적으로 3년치 일감을 확보해 놓은 상태. 굉장히 좋아요. 지금 실적 자체도 지금 호실적이 전망되는 시점인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조적 환경이 굉장히 좋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앞서 이거 TV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대부분 선박은 디젤 추진선이에요. 디젤 추진선. 환경에 있어서 안 좋은 에너지원이죠.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해야 돼요. 왜 교체를 해야 되냐면은 국제회사기구, IMO죠. 국제회사기구 회사기구에서 친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기점이 2026년부터 가속화가 됩니다. 어떤 게 가속화가 되냐면은 선박 교체 발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미 떠다니고 있는 디젤 추진선들은 대부분 결국에는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LNG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LNG 수요가 확대돼야지 결국에는 LNG선 선박 발주량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일감을 따낼 수가 있는데, 이 수요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 유럽 같은 경우는 기존에 러시아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을 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카타르랑 미국에서 LNG 형태로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LNG 수요는 확대가 되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수요가 확대되면서 LNG선 선박 발주가 늘어나고 우리나라 국내 조선주들에게도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발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LNG선 발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카타르 LNG가 있겠죠. 제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자, 이 선박 발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글로벌 LNG 프로젝트들이 예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예정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자, 이 프로젝트들 중에서 지금 카타르를 제외하면 아직 발주조차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추가 수주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추가 수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저가 수주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는 탱커선. 탱커선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실제로 중국도 탱커선 중심으로 많은 수주를 따놓은 상태입니다. 제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지금 탱커선 같은 경우는
노후선대 비중을 보면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 탱커선 중에 40%는 노후선박이다. 이해하시면 좋은데, 결국에는 교체 수요라는 거죠. 교체 수요고. 이 비중이 가장 중요해요. 이 비중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체해야 될 선박이 굉장히 많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탱커선은 중국이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탱커선 같은 경우는 LNG 운반선에 비해서 가격이 낮습니다. 가격이 낮고, 그리고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장악을 했는데,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일감을 따놨다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 슬롯이라고 하죠. 중국 조선소 생산 슬롯을 보면은 2026년까지 꽉차 있는 상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이 이 탱커선도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해서 지금 26년까지 생산 슬롯이 꽉차 있는 상태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기업들, 우리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수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가에 생산하던 중국이 생산 슬롯이 26년까지 꽉차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영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조금 증시가 많이 안 좋아요. 이거 다 지워버리고, 최근 뭐 금리나 기대감 위축되고, 그리고 뭐 고환율, 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이란 분쟁까지 있죠. 계속해서 지금 증시가 어려운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평가 종목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서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IMF 때도 매일마다 하락을 했는데 원래 주가로 돌아오는 데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원래 회복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이때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던 거는 바로 저평가 종목이었습니다. 실적은 나오고 있는데 기업 가치에 대비했을 때 저평가인 상태 종목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그런 종목 하나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고, 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 2주 전에 TV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제가 절대로 귀찮아서 똑같은 종목을 또 가져온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TV 방송에서는 65,000원 매수가 잡아드렸었는데, 오늘 종가는 67,500원이죠. 67,500원이고, 아직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수 안 하신 분들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67,500원 종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JYP 엔터 같은 경우는 14만 원까지 갔었죠. 고점이 14만 원에서 지금 6만 원대까지 빠진 상황인데,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JYP 엔터 연간 실적인데,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 자, 불과 4년 전 2020년 영업이익이 441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894억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엄청 늘었어요. 매출액도 2020년도에 1444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336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4배 증가했습니다. 4배. 영업이익도 4배 증가하고 매출액도 4년 만에 4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회사 찾기가 쉽지 않죠. 엔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도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될게 일본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뿌리 깊은 한류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덤 성장세 굳건하다. 그리고 앨범 판매량, 콘서트 모객수 어느 정도 기본은 나옵니다. 기본은 나오는데, 왜 JYP가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에 포커스를 맞췄냐면은, JYP 엔터에서 발표를 했어요. 올해는 미국보다 일본에 더 집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높다. 타 국가에 비해서 이 팬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형 엔터사들을 보면은 현지화그룹 프로젝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JYP 엔터도 런칭을 앞두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현지화 그룹이죠. 일본 현지화 그룹.
넥스지 런칭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게 우리가 기대가 되냐면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신작 모멘텀이 있고 마찬가지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룹의 데뷔 기대감이 있는데 이 넥스지 같은 경우는 지금 나름 선방을 하고 있어요. 데뷔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선방을 하냐면 지금 이제 넥스지 같은 경우는 일본 현지에서 넥스지 관련 영상 조회수가 1700만회가 나왔습니다. 1700만회 나왔고 지금 계속해서 팬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JYP 같은 경우는 아까 제 실적 잠깐 보여드렸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죠. 실적이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만 봐도 알수 있어요. 441억에서 579억, 966억, 그리고 1694억, 1894억 올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이 나왔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을 봐야 되는데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평균 20% 후반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30% 봐도 되겠죠. 30%라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전체 예상 매출액은 작년 대비했을 때1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했을 때20%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비교적 저렴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 관점 대응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67,500원에서 68,0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73,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 57,000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가격 대응 전략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릴 텐데 일단 1차적으로는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방송에서는 65,000원에 사신 분들 계실 텐데 방송 보고 2주 전에 사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어려워도 그 안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다들 본업 있으시니까 무리하게 단타하실 필요가 없죠. JYP 같은 거 분할 매수로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대응 방법은 제가 추후에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